011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 은,는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함. 주요 제품은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혈압강화제 등의 전문의약품 주력 사업 부문인 제약 부문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며 그중 아트로 반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매출이 약 47%, 듀오로 반정 기반 제품 매출이 50%를 차지함 내수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 중인 제약업체임. 그 중에서도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호흡기관용제 등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대부분. 기업 개요 대시 1976년 2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의원급 고객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및 혈압강화제, 소화성 교양용제 등이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일부 생산하여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솔리페나신 및 클로피도그레랑산염 등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 재무 대시 로컬병 의원 중심 영업 정상화, 호흡기질환 관련 전문의약품 에트세터로 판매에 따른 제약 부문 성장 및 임대 매출 증가로 스포츠용품 등 기타 매출 정체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및 기술 개발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진료 / 처방 증가 및 로컬 대상 영업 강화, 신제품 매출 반영 등을 통해 외형 성장이 전망되며 선제적 원료 확보, 생산 효율화로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1월 25일 9시 52분 기준 장중 경동제약의 시가총액은 2,40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동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0위입니다. 경동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3,076만 8,766주입니다. 경동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동제약의 퍼은 37.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9,1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6번지억 원, 190억 원, 1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8번지억 원, 129억 원, 126억 원입니다. 경동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674.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0.37이며 전일 대비해서 35.1을 더하기 1.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42이며 전일 대비해서 9.45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의 2023년 1월 25일 9시 5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9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동제약의 종가는 7,830원이며 주가가 경동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의 종가는 7,830원이며 주가가 경동제약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경동제약은 거래량 1920문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78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06주, 키움증권에서 315주, NH투자증권에서 2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000주, 키움증권에서 528주, 한국증권에서 503주, 한화에서 200주, 삼성에서 1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12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경동제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